최근 들어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 시장이 과열되는 가운데 정부가 8일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린벨트 해제와 더불어 향후 6년간 수도권에 42만 호 이상의 주택과 신규 택지를 공급하겠다는 내용인데요.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김동은 기자입니다. 급등하는 집값을 잡기 위해 정부가 꺼낸 카드는 서울과 수도권 중심의 물량 공세입니다. 그린벨트 해제가 핵심인데 이를 통해 주택 8만 가구 공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주택 공급을 위해 서울 그린벨트를 전면 해제하는 것은 12년 만입니다. 서울의 개발 제한 구역 해제지에 지어질 공공주택은 대부분 서울시가 최근 새롭게 내놓은 장기 전세주택 2, 즉 신혼 20년 전세 자가주택을 대폭 확대해서 공급하고자 합니다. 오는 11월 신규 택지 발표를 예고한 가운데 택지 개발이 용이한 강남권이 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하지만 실효성 측면에선 물음표가 붙습니다. 실제 입주까지 10년 정도 걸리는 데다 서울 내 공급량이 만 가구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서울의 주요 지역에 주택을 어느 정도 공급한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시장 안정 효과가 크게 나타나거나 장기간 지속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린벨트를 해제하더라도 서울 내에서 해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합니다. 전세 사기 여파로 극심한 침체를 겪고 있는 비아파트 시장의 정상화도 이번 대책에 포함됐습니다. LH를 통해 내년까지 신축 빌라와 오피스텔 11만 호 이상을 매입해 서민 주거 사다리를 복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엔 역부족이란 평가가 뒤따릅니다. 10년 후에 주택 공급 뭐 늘리겠다, 또 우리가 관심 없는 비아파트 공급을 늘리겠다, 뭐 이런 내용들은 실제로 공감이 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필요한 정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이번 정부 발표에 수요 억제 대책은 빠진 가운데 하반기 금리 인하가 예고되고 있어 결국 대출 규제가 동반돼야 시장 과열을 막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HCN 뉴스 김동훈입니다. 핫 콘텐츠 앤 뉴스 HCN.